영원한 꽃나비. 자, 우리 꽃나비 사랑의 나비로 사시는 우리 이장번 씨 박수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우리는 꽃. 여기 이상번 씨는 뭐예요? 그렇지, 나비. 바로.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시고 다시 한 번만 우리와 같은 박수. 우! 예. 아유,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유, 세상에 어쩜 꽃나비를 이렇게 잘하세요? 자, 꽃나비 사랑 한번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하세요. 내게 묻으시나 길이 멀어 묻어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싶어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되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실감이 나시겠네요. 아, 역시 꽃나비 사랑이 예.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니까 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 꽃나비가 너무 바쁘시죠? 예, 좀 바빠요. 예, 끝나고 내가 좀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빨리 졸라거든 빨리 해달라고. 오늘 4군데거든요. 세상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시느라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박수 다 쳐 먹고. 요새 너무 바쁘세요. 네. 스케줄이 아니, 꽃나비 철이잖아 요새 꽃나비 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딱 나의 계절이니까 나의 계절이니까 네, 나의 계절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기호 맞아요 네, 계절에 맞죠? 네 영화배우 모양 생기셨죠? 아유. 실제 보니까 더 겁나 잘생기셨네 하여튼 자오지간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네. 노래 하나 더 하죠? 네 하셔야죠 네. 들어야죠 이렇게 바쁘게 오셨는데 한 번만은 앵콜 자 이어지는 노래는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노래인데 청춘 인생이라고 네. 나 자신을 응원하는 노래 어머님들이 완전히 응원가요
자, 노래 들어보세요. 청춘 인생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갑시다. 호! 사랑도 받고 그게 바로 인생길이라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그것 또한 인생길이라 춰보기 어제도 청춘 오늘도 청춘 우리 바로 청춘 인생 이별도 있고 그것 또한 인생길이라 피고 또 피고 치고 또 피고 그것 또한 인생길이라 사랑아 인생아 뭘 두 곡 한 걸 갖고 앵콜하고 우리요. 그치? 아, 그렇죠. 네. 우리 원래 계약은 세 곡인데 한 곡 더. 네. 바쁘신데도 네. 더 듣고 싶으시면은 박수 소리 더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이분이 바쁘셔요, 정말. 자, 이어지는 노래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당해보셨을 거고 저도 당해봤고 우리 선생님도 당해보고 쇠바람인 거 한번 아세요? 쇠바람. 쇠바람 뭘까? 쇠바람이 무슨 뜻일까?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 그거를 겪은 사람이 김삿갓이요. 그래서 김삿갓이 너무 외로워서 저 기왕이면 좀 마음 좀 풀어지라고 노래 제목이 춤추는 김삿갓이요. 네, 김삿갓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갑니다. 춤추는 김삿갓 갑니다. 네. 사카 김사카 사카 사카 김사카 한수의 시로 떠나가는 김사카 이산저산 벚꽃
울고 깨꼬리 울어대니 꽃 피는 봄이 내 곁에 왔구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더라. 사방천지 어디든 좋더라. 하늘이 부끄러워 죽장에 삭아쓰고 막걸리 한 사발로 세월 노래하네. 오호야 오호야 햇살 모아 가슴 접어 오호야 오호야 꽃단 왜 이렇게 새바람이 부는 걸까. 불꽃자랑 날리며 춤추는 인생아. 사깟 사깟 김 사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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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사깟 한수의 시로 떠나가는 김 사깟 산저 산 꺾꾸기 울고 깨꼬리 울어대니 꽃 피는 봄이 내 곁에 왔구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더라. 봉선한 불꽃이 좋더라. 쓰고 막걸리 한 사발로 세월을 노래하리니 오야 오야 바람 모아 구름 떠보 오야 오야 조생달이 왜 이렇게 새바람이 부는 걸까. 불꽃자랑 날리며 떠나가는 김사가 시안수 남기고 떠나가는 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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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어머니들이 김삿갓이 되셨네. 네. 아유, 예. 그 김삿갓이 예. 그 참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조선에서 뭐 시도 많이 썼고. 맞아요. 그 김삿갓 타고 아니 김삿갓에 대해 애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선생님. 있었습니다.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 그렇죠. 있었는데 그 김삿갓 애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진짜 가련. 이름이 가련. 근데 가련인데 가련이라는 사람이 너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누가 시를 주는데 그 시에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가 김사가 시야. 그래서 크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김사갓을 만나기 위해서 기녀가 됩니다. 기녀. 기녀가 돼가지고 기생이 된 거죠. 언젠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돌다 혹시 나하고 인연이 된다면 오겠지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김사갓이 허름한 그 집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기색집이야. 그래서 소문 듣고 갔는데 여자가 절색 미인인 거야. 나처럼. 그렇죠. 어떻게 눈치챘네. 그 절색 미인인데 그 절색 미인이 가니까는 주인은 없고 그 저 몸종이 와가지고 몸종이 나타나가지고 저쪽에 와서 앉으시오. 네. 저 앉으시라 해가지고 찬밥에다 김치만 줘서 밥을 준 거예요. 김사갓은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먹었으니까 제가 잘 먹었으니까 시를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딱 제목이 국수 한 사발로. 딱 시를 써갖고
또르르 마르졌어. 국수 한 사발이 먹는 국수가 아니야.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국수 한 사발이니까는 그게 그 시거든. 시는 집적 직류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는데 또 도치법이라고 있어요. 거꾸로 뒤집는 법. 그러니까 내용을 거꾸로 뒤집는 것 갖다 도치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국수 한 사발로를 줘. 써서 줬는데 그걸 주고 이제 떠납니다. 딱 떠나는데 몇 시간쯤 됐는데 캬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가련이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 국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빼어날 숫자에다가 국수 국자를 쓴 거예요. 국화국. 아~ 국화처럼 빼어난 여인. 아 그렇지. 그 여인이 바로 가련인데 그리고서 그 큰 절을 와서 합니다. 찾아갖고 와가지고 큰 절을 했는데 큰 절을 하고 나서 부탁이 있는데 뭐요? 그랬더니 나하고 좀 같이 살면 한 평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사갓이 얼굴 보고 먹고 살기도 괜찮은데 참 그런 생각도 사실 있죠. 그런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네 오케이 해놓고 대답을 해서 살다가 한 3개월 사니까 또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떠나요. 그 떠날 때는 다시 고마워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3개월이 돼도 안 오고 6개월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시름시름 굶어갖고 진짜 상사병이 들려서 굶어갖고 죽어. 진짜로 굶어갖고 죽고. 근데 그 와서 보니까 어느 날 김사까지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굶어 죽었어. 어쩌까요? 나는 이래나 저래나 안 되겠다. 할아버지 팔아서 장원급 제해가지고 그날로 엄마한테 야단받고 집적교에 나와서 나완 신세인데 또 그나마 좋아하는 여인까지 죽였으니 나는 천하 못된 놈이라고 그때부터는 아예 여자를 안 사귀죠. 그리고 한평생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영월 가서 만든 노래가 이 춤추는 김사까시오. 아유 잘해주시오. 네, 잘했죠. 아유 오늘 공부했습니다. 김사까스에 대해서. 예, 그 공부했죠. 여자가 있었네. 계속 있었네. 그 쇠바람을 내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 쇠바람을. 아유 이제 아시오.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 공부했어요. 네. 자 끝으로 인생은 세홍지마 98년대 데뷔곡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산호라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는 것을 쓰다달다 두 잔을 맑고 툭 털고 일었나봐요. 실타래 풀 세월은 너의 사랑 나의 정신 어찌 어찌 그렇게 좋은 날만 있을까 깨었다 흐렸다 흐렸다 깨었다 우리네 인생살이 인생 세 실타래 감기듯이 오는 세월은
좋은 날만 있으니까 개였다 그렸다 개였다 우리네 인생살이 인생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제가 시간이 진짜 없어서. 세상. 얼른 도망가시는 거 봐. 뭐 잡을까봐 그냥.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나비의 주인공 이상권 씨. 다시 한번 박수. 고개가 그냥 따라서 돌아가시네. 따라서 돌아가. 바쁘셔요. 근데 여기 분위기상 이렇게 한 곡을 더 해드리고 가신 거야. 저분을 제가 인생은 세홍지마 나왔을지 그때 당시 제가 저분을 만났었어요. 그때 뵀는데 이제 그때부터 뵀으니까 얼마야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아주 사투리를 구수하게 써가면서 아주 인기 많겠죠. 어머 되게 좋아하시네. 남자라면 어째 이렇게 좋아할까. 전부 다 날 닮아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남자라면 그냥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즐거우셨죠? 네. 아, 노래 잘하시네. 노래도 뭐 당연히 가수니까 잘하시죠. 그렇지만 저분들이 하신 노래 다 정겹죠? 다 들었던 노래고. 예.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기 이상번 씨한테 고맙소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고맙소 노래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이제 정신 차리시고. 네. 이렇게 나오시니까 행복하시잖아요. 가수분도 오시고 즐겁게 노래도 하시면서 따라서 하시고 고맙소. 조항조예요. 고맙소. 세상을 hey! 잘 모르나 보다 hey! 진심을 말해도 hey! 나에게 hey! 상처를 주네 hey! 이 나이 먹도록 hey! 사랑을 hey!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래교실에 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옆에 짝을 박으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자, 이런 노래는 정말 배워두셔가지고 한 번씩 가족들한테 아니면 짝한테 한번 불러주시면 굉장히 괜찮은 노래예요. 근데 노래를 포인트를 잘 살리면서 하세요. 아까 저기 여기 꽃나비 사랑 부르신 분도 이상범 씨도 그렇잖아. 빠른 걸 불러도 강약 다 지키고 가요. 이 노래도 그렇게 부르셔야 되는 거야. 강약을 잘 지켜가면서 부르셔야 노래가 이뻐요. 그냥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여기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여기서 끌어주다가 여기서는 야무지게 이 나이 되어서 해 그래도 당신을 만났어 여기 고맙소 고맙소 바로 내려가면서 늘 사랑하오 어이구 너무 잘하시네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다시 올라가서 위로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요런 부분도 참 요 악보만 보시면서 참 뜨거웠소 눈을 땡그랗게 뜨거워지 마시고요 앞에 싹 보면 가사가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싹 보고 난 다음에 참 뜨거웠소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하시면서 감정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노래가 이뻐요 참 뜨거웠소 이래야 이쁘지 참 뜨거웠소 이렇게 불러봐요 이 노래가 재밌겄나 그렇죠? 야, 요, 이런 부분을 참 뜨거웠소 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좀 질러야 되니까 이 나이 되어서 해 그래도 해 당신을 만났어 고맙소 고맙소 여기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부분에서 이쁘게 고생 시작 고생만 시킨 사람 헤이 이런 사람이라서 여기 미안하고 여기는 마음이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가시 박혀서 아픈 것처럼 하시지 말고 가슴이 아프고 저린 거예요 아픈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예. 이렇게 보면 안 됐잖아요. 치근하고 이게 정이에요. 서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기다 갖다가 그런 감정을 넣으면서 아픈 사람 이래 이쁘지. 아픈 사람 이거 아닙니다. 자 여기 시작.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진심으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잘하시긴 하시는데 이왕이면 약간 더 예쁘게 감정 좀 넣으시면서.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 한번 해주시고. 예. 자, 세상은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암만 돈이 많고 적든 간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세월이 가려서 늙어가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다고 안 늙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돈이 있든 적든 세월이 가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래를 부르시면서 좀 더디가게, 즐겁게, 아픈 것이 좀 천천히 오게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시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시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좋죠? 예, 인기 있는 이상권 씨도 보고 즐거우셨죠? 예, 그러면 우리, 자, 좀 이렇게 우리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다 생각을 하시고, 수리수리술술 한번 마무리 가겠습니다. 예, 와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실 거죠? 예쁘게 하고 오세요. 예, 옷도 따보고 해. 다 있는 옷들 꺼내주시고.